자, EPL은 이제 시즌이 막바지로 갔습니다. 네. 한 경기 내지 두 경기를 남겨놓고 있어요. 그 사이에 중요한 건 다음 시즌에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올라오는 승격팀인데, 많은 분들이 축구 이외의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그 리즈 시절에 리즈 시절. 네, 리즈 유나이티드가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이 리즈에 대해서는 PL에 있을 때 보신 분들도 있고 뭐 그때 나이가 어렸던 분들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경기를 못 보신 분들도 있고. 네, 네, 맞아요. 근데 최근에 리즈가 특히나 이번 시즌에 챔피언십에서 비엘사 감독과 함께 오 잘하고 있다라는 소식은 아마 들으셨던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리미어리그 보시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접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네. 뭐 브렌트포드라거나 이제 밑에 팀들이 몇몇 팀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 선전 중이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해서 리즈만큼 뭔가 이런 뭐랄까 네임밸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좀 뭐 브렌트포드라든지 다른 팀들 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리즈가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하죠. 친숙하잖아요. 네. 그 이름 자체가. 그래서 저도 리즈 잘하고 있다는 거 들었을 때 승격하면 되게 재밌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세한 거는 아마 다음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점검을 하겠죠. 네네. 근데 승격을 했기 때문에 어떤 팀이었는지 이번 시즌에 얼추 어땠는지 가볍게만 짚어보는 시간으로 오늘 갖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03-04 시즌에 강등된 이후 17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03-04 시즌이 참 좋은 시즌이었죠. 저 때가 이제 무패 우승 시즌이잖아요. 저가 딱 저 때부터 해축구를 대충 이렇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리즈가 딱 거의 한 시즌밖에 기억이 없어요, 사실. 02-03 시즌에 네. 아스날이 01-02 때 우승을 하고 네. 02-03도 우승할 수 있는 타이밍이었는데 언제부터 무너졌냐? 리즈한테 지고. 아 진짜? 리즈한테 졌던 게 그 중거리에서 해리 큐엘의 왼발 중거리 빵 맞고 그때부터 후반에 흔들거리면서 몇 년째 역전을 당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팀입니다. 안 좋아하는 팀이라. 그것까진 농담이고. 결말이 존나 어렵네. 그때부터 별로 안 좋아하는 팀. 그때 기억나. 리즈가 파란색 원정 유니폼을 입고 네. 리즈는 되게 까다로운 팀이었어요. 왜냐하면 선수 면면들이 저도 이제 하도 예전이고 저희 때 고등학생 때였으니까 네네. 다 기억나진 않지만 붙으면 어쨌든 좀 까탈스러운 팀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얻어맞은 다음에 한 시즌 쉬고 그 다음 03-04 시즌에 이제 우승을 했는데 그때는 리즈 원정 유니폼이 남색 진하게 멋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하이버리에서 그때 악뢰 해트트릭 했나 5-0으로인가 이겼나 그래서 아 좆밥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때 네, 이제 네. 네. 자, 보겠습니다. 리즈 팬들 미안합니다. 네. 옛날 얘기잖아요. 네. 네. 지금 리즈 팬들이 네. 그 굉장히 결속력이 강하더구만. 그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리즈 그때부터 응원하신 분들은 정말 골수고 오래된 팬분들이잖아. 그리고 이제 그 나이가 좀 있으시죠. 나랑 분들은. 비슷한 나이대라고 생각해야 돼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 이제 내가 85년생이잖아. 네. 그 근처. 그러니까 한 앞뒤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한 2, 3년? 아니면 뭐 70년대 후반 그 분들도 많으실 거고. 예, 있으실 거고. 예. 저도 카페에 있는 거 보고 그리고 글이 막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히든풋볼 EPL 때 얘기했을 때 형철이랑 덕현이는 약간 그때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 했는데 네, 나랑 환희 형은 나이가 이제 비슷하니까 환희 형이 또 존나 빠르잖아요. 85년 4월생인데 8호잖아. 네, 네. 진짜 빠르대. 내가 달리기는 못 봤지만 존나 빠르다 그러죠. 아니 형이요? 존나 그냥 국민처럼 기어다니. 4월 29일 생인데 빠른이니까 존나 빠른 거지.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튼 근데 이제 그때 기억을 좀 하는 거지. 네네. 네. 자, 일단 비엘사 감독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비엘사 감독은 사실 리즈 감독 이전에도 이미 국내 축구 팬들한테도 굉장히 익숙한 인물이죠. 빌바오. 네. 아니, 그리고 남미 대표팀 쪽. 그리고 국가대표팀 네. 감독으로도 계속 거론이 그렇지. 됐었으니까. 그 비엘사라는 캐릭터 때문에 이번 시즌 이제 리즈의 승격 그리고 다음 시즌 PL에서의 리즈를 더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이 정말 비엘사 했는데 이게 사실 뭐 빌바오도 이끌었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아르헨티나 국대 뭐 마르세우 릴.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프리미어리그에 비해서 저 리그들이 약간 국내에서는 관심을 덜 받는 게 사실이잖아요. 빌바오도 네. 라리가 팬들이 많지만 빌바오는 또 골수도 팬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수가 많지는 않거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 진짜 비엘사 했는데 이제 프리미어리그로 오니까 그래서 이 양반이 하는 축구가 뭔가 이거를 기대하시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예전에 칼럼 같은 거를 이렇게 봤을 때 비엘사의 적통이라고 또 평가받는 산파울리의 칠레가 아 이게 잘 구현이 되면 이런 식의 축구인가라는 생각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또 산파울리가 또 완전 또 망가졌잖아. 아, 그렇죠. 그 이후에 망가졌죠. 네. 그러니까 에두아르도 베리소 그리고 이제 산파울리 이 팀인데 네.
비엘사를 이어받긴 했지만 근데 많이 유해졌죠 사실. 그렇죠. 그 양반들은 네, 이쪽이 진짜 오리지널이지. 네, 진짜 이제 네. 비엘사 그 자체. 네. 아 비엘사지 참. 비엘사. 아 이거 되게 병 같았다 나 방금. 이제 알았어요? 네. 항상 그래요. 항상 그러진 않지. 에이. 아주 항상 아주 간혹 괜찮아요. 그러니까 계속 안 괜찮다 간혹 괜찮다. 간혹 간헐적으로 괜찮고 주로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아침부터 칭찬드리니까 기분이 좋네. 좋죠. 예. 자 일단 장점은 뭐 축구 철학은 뭐 워낙에 확고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저게 저는 단점으로 가도 뭐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극단적인 감독이야. 네, 너무 이렇게 극단적인 딱, 감독. 네, 외골수고. 네. 네, 그러니까 공격적인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라치오에서 빤스런 한번 했었고. 그렇죠. 3일인가 감독 계약한 다음에 3일 만에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파이게이트가 한번 터졌었죠. 그게 이제 이번 시즌이잖아. 네, 그렇죠. 네. 보냈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트레이닝장에 이렇게 습 보러 갔다가 막 드론 뭐 이런 거 하고. 그게 저번 시즌이었을 거예요. 아, 이번 시즌 아니 지난 시즌. 그 램파드의 더비 카운티 보냈다가. 아, 그게 지난 시즌이었구나. 네, 그래서 램파드가 네. 막 그 항의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예, 이런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포메이션을 좀 봐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리즈 유나이티드의 올 시즌 경기를 다 챙겨보지 못했어요. 챔피언십이다 보니까. 네, 챔피언십이기도 하고. 아마 오히려 골수 팬분들 중에 리즈 경기를 챙겨보신 분들이 덜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요즘에는 뭐 2부 리그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좋아하는 분들은 찾아서 보시니까.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는 뭐 챔피언십이라든지 그 아래 하부 리그 역시도 사실 찾아서 보면은 또 경기를 구해서 볼 수 있는 있죠. 그게 있죠, 좀. 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T4풋볼이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이제 그 전술 분석해주는 채널이거든요. 이 채널에서 리즈 유나이티드의 이런 포메이션이라든지 전체적인 전술을 좀 참고를 했다는 점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많이 사용한 건 지금 보시는 대로 4-1-4-1. 4-1-4-1. 네, 4-1-4-1 대형이고, 이 팀 스쿼드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두텁진 않아요. 그래서 두텁진 않기 때문에, 예, 비엘사 감독 스타일 자체가 이 선수 개개인의 멀티성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멀티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얘는 오른쪽 풀백. 그러면 풀백에서만 존나 잘해야 돼. 이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중앙 미드필더 때로는 볼 수 있어야 되고, 아니면 뭐 좌측으로 갔을 때도 뭐 어느 정도 역량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점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선발 라인업에 그렇게까지 큰 운영,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운영을 이제 보였었던 비엘사 감독인데, 유망주를 기용하는데도 그렇게까지 많은 시간을 좀 투자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이 감독이 전체적으로 그 되게 많은 선수단을 이 추구하지 않죠. 네. 소수의 선수단 그다음에 되도록이면 본인이 생각하는 베스트 11 위주로 시즌을 돌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근데 모든 이브리가 그렇지만 특히나 또 챔피언십이 40 경기가 넘는 그 경기를 되게 타이트한 그렇죠. 그 스케줄로 운영을 하잖아요. 근데 난 그래서 이게 초반에 막 괜찮다가도 미끄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잘 갔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비엘사 감독의 스타일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 감독은 정말 자신이 준비한 그 맞춤 전술에 선수들이 뭔가, 예전에 그 톱니바퀴 발언도 했었잖아요. 딱 착착 맞춰서 맞물려 돌아가야 된다. 근데 이 맞물려 돌아가는 게 하나가 빠져있고 다른 부속품을 넣었는데 이게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이게 전체가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스타일 자체가 비엘사 감독으로 하여금 뭔가 베스트 11을 정하면은 웬만하면 그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그런 스타일로 조금 뭐 연관이 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일단은 뭐 스타일 자체는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직선적으로 공격적으로 구사를 하고 선수 간의 폭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후방에서부터 빠른 빌드업을 선호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엘사 하면 또 예전부터 뭐 빌바오 시절에도 그랬지만 압박이죠. 압박. 네. 압박의 강도도 굉장히 세게 가져가고 상대가 턴오버를 일으켰을 때 그때부터 시작되는 역습의 이 날카로움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 올 시즌 챔피언십에서도 굉장히 좀 이런 모습에 인해서 좀 득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4-1-4-1 대형으로 나오긴 하는데 원래 비엘사 하면은 3-3-1-3 이 포메이션이거든요. 옛날에 빌바오에서도 그랬었고. 근데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때는 이 수비형 미드필더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켈빈 필립스가 밑으로 내려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엄청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 좌측 풀백 보면 저 스튜어트 댈러스라는 선수 있잖아요. 이 선수가 원래는 윙이에요. 근데 레프트백으로 활용을 했고 종종 중앙 미드필더로도 이제 출전했던 선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켈빈 필립스가 내려와주면 슈티어트 델러스와 루크 할링은 위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마테우스 클리치와 파블로 헤란데스, 이제 보통 마테우스 클리치가 그 역할을 하긴 하는데 켈빈 필립스 앞쪽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전체적으로 좀 보호를 해주는 역할을 맡게 되고 이 남은 한 명의 중앙 미드필더는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파블로 헤란데스가 그 역할을 하겠죠. 그렇죠. 네. 파블로 헤란데스는 아마
조금 익숙한 선수죠. 여러분 축구 좀 보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렇죠. 이제 뭐 네. 셀타비고에서 네. 뛴 이력도 있기 때문에 라리가 보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것 같고요. 이 좌우 측면에 배치된 미드필더는 엘데르 코스타와 잭 해리스. 뭐 엘데르 코스타는 사실 울버햄튼 경기 울버햄튼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고. 아시겠고. 그래서 이 두 명의 선수가 벤포드와 동일 선상으로 올라가주면서 3-3-1-3 그러니까 1의 자리를 파블로 헤르난데스가 소화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포메이션은 이것처럼 고정이 돼 있긴 한데 경기에 따라서 그리고 뭐 이제 스타팅부터 3백으로 나오는 경기 도 물론 있었겠죠. 우리가 그 제가 후토크 때 옵타에서 제공하는 라이퍼펌 옵타에서 제공하는 에버리지 포지션을 자주 보여드리는데 네네. 이게 요즘에는 시트로 이런 거를 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포메이션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4-1-4-1보다는 우측에 보이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비엘사의 움직임 요거를 조금 더 유의깊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경기 중에도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전술 변화를 가져가고 4백과 3백을 좀 약간 오가는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하이브리드 전술이라고 하죠 요새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후반기로 이제 좀 접어들었을 때는 저 파블로 헤르난데스가 아무래도 노장이고 나랑 동갑일 거야. 네, 85년생인가 네, 6년생인가 네. 그래요. 그러니까 좀 체력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타일러 로버츠가 전반전에 나오고 후반전 됐을 때는 파블로 헤르난데스가 나온다. 좀 이렇게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주요 선수 살펴보죠. 키코 카시아는 이제 그 라리가에서 네 레알 마드리드 레알 뉴스 맞죠? 네 맞아요. 아, 네. 레알 마드리드의 골키퍼였고 근데 사실 올 시즌의 폼 자체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대형 실수로 인한 실종 관여가 좀 많았고 인종차별 관련 이슈로 8경기 징계를 받고 벌금 1억 원을 물게 됐는데 이 찰튼 애슬레틱 상대 선수한테 You fucking nigger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후 해명을 할 때 니거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거짓말이죠. 합니다. 개거짓말이죠. 쌍구라를 치고 있어. 아, 무슨 뭐 한국인이야? 펩세구라 같은 새끼. 그러니까 뭐 얘가 모국어가 한국어면 뭐 저런 말 할 수도 있는데 쟤는 영어 모국어잖아요. 그래. 펩세구라는 누구죠? 그 바르셀로나 보드진이요. 아, 그 친구 뭐 인종차별 했나요? 아니요. 그냥 구라라서. 아씨 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 나는 뭐 내가 존나 큰 이슈가 있었는데 그걸 놓치고 있는 줄 알았네. 네. 되게 그럴싸하게 말씀 잘하시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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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쨌든 키코카시아가 있었고, 자, 두 번째는 벤 화이트. 네, 이 선수는 이제 수비수인데 공격력과 수비력을 모두 겸비를 했습니다. 이 빅클럽이랑 링크가 자주 되는 선수입니다. 아마 네. 이름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수비형 미드필더로 올라가서 활약을 해도 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멀티성을 보유한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스튜어트 델러스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들었죠. 왼쪽. 네, 원래 윙어였는데 좌풀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로 올 시즌에도 13경기를 출전을 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비엘사 감독이 아까 멀티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 항목에는 가장 부합하는 선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네, 파블로 헤르난데스. 네, 노장이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비엘사 감독이 이 올 시즌 말고 전 시즌에는 파블로 헤르난데스의 체력 관리가 제대로 좀 안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후반기 돼서 좀 방전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올 시즌에는 이제 앞서 말씀을 방전됐다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팬분들이 예예예. 예, 예. 네, 네. 뭐라고 해야죠 그러면? 방전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네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좀 써줘야죠. 승격하셨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네, 체력 관리가 잘 되면서 리그 뭐 정말 최우수 선수급 활약을 펼쳤고 아무래도 이 선수가 베테랑이고 경험이 많은 만큼 이 클러치 능력, 큰 경기 강한 면모를 올 시즌에 보였다고 합니다. 자, 켈빈 필립스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사실상 올 시즌 리즈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였다고 해요. 그래서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인데 중앙 미드필더로 올라가서도 괜찮았었고 뭐 미드필더인 만큼 패스를 잘 뿌려주는데 이 비엘사가 추구하는 압박에 상당히 능한 선수라서 전체적인 경기를 조율하면서도 이 압박의 강도를 올릴 때는 이 필립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패트릭 벤포드 굉장히 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첼시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 임대 때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네. 뛰기도 했었고. 근데 그때마다 또 첼시 팬들은 어쨌든 기대를 약간 하던 선수니까 오 주목을 했는데 그 저도 이 선수 나왔던 경기들을 몇 경기 본 게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근데 뭐 이제 어쨌든 올 시즌은 리즈의 간판 공격수로 활약을 했고 다시 프리미어리그 무대를 이제 밟은 건데 네. 이 선수는 이제 축구 실력도 축구 실력인데 뭐 되게 잘생긴 외모 맞아요.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명석한 두뇌 이런 게 유명하죠. 공자 스타일이 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도 하버드에 갈 수 있는 실력이 됐습니다만 축구를 하는 길을 택했다고 하고 근데 이제 뭐 벤포드가 올 시즌 잘한 건 맞지만 이 빅찬스 그러니까 미스라고 하죠 저희가 놓친 횟수가 리그 전체 1위입니다. 이런 선수들이 있어. 네. 그러니까 득점도 어쨌든 있긴 하니까 저 찬스를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어째 저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본인의 하거든요. 움직임으로 저거를 뭐 100%는 아닐지라도 왜 어시스트가 만들어지려면 공격수의 움직임도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건 있는 건데 놓친 부분은 많이 아쉽다. 33회로 이제 제가 저걸 찾아서 이제 기록을 했는데 2위랑 더블이야. 그러니까 거의 두 배잖아요. 아, 네. 네. 두 배가 조금 안 되는 수치긴 합니다만 어찌 됐건 찬스를 많이 놓쳐서 그러더니 바르셀로나 팬들이 수아레스 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그 완벽한 찬스 많이 놓친다. 스탯은 좋은데 그래서 약간 리즈의 수아레스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요 정도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봤는데요. 리즈가 지금 아마 여러 가지 그 이적 예산 이런 게 큰 상황에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적 시장에 뭐 공격적인 영입을 막 할 수 있는 상황은 네. 아니라고 알려져 있고 그 보통 승격 팀들이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본인들의 주축 멤버들을 얼마나 지키느냐 거기에 추가적인 보강을 하는데 완전히 팀을 갈아엎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사실 예전에 우리가 한 몇 년 전에 플럼이라거나 네. 근데 그런 팀들이 보통 결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네, 조직력을 다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비엘사의 축구가 프리미어리그에 어느 정도 통할 것인가 멤버를 감안하고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게 좀 되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나게 큰 폭에서의 변화는 없을 거라고 보는 건 말씀하셨듯이 비엘사의 축구는 결국 선수들이 이 전술을 이해하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돼요. 근데 새 선수가 너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히려 다시 짜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진짜 일찌감치 정말 강등권에서 경쟁을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큰 폭에서 변화 없이 이 그 전 선수들이 올 시즌에 프리미어리그에서 좀 활약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